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사회를 봐주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못 온대요. 그럴 때는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예. 아, 그리고 뽀샵 처리를 좀 급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 중에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요럴 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완전 부러워지죠. 또 옆집에서 고소하게 빵 굽는 냄새가 나면 아, 배가 고파지면서 나도 베이킹 좀 배워볼 걸.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요런 내게는 없는 그런 소소한 재능이 급하게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저 처음 강연 나가는 거니까 카메라 좀 잘 받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좀 관리를 했었으면 작업 시간이 금방 끝났을 텐데 아쉽네요.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될까요? 최대한 해드릴게요. 전 머리에 스프레이도 오늘 처음 뿌려보는 것 같아요. 항상 젤 바르고 있었는데. 보통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분장을 하고 카메라 촬영을 시작하나요? 아, 드디어 다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정말 화면을 보니까 아, 얼마나 잘생겨 보이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받으셨는지 한번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재능 공유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죠.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대표님 모셔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야, 야. 아,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셨다고. 네, 평소 그 예. 피부 관리를 좀 잘 안 해가지고 예.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확실하게 하신 거죠?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멀어서 좀 안 보이나? 그래도 오늘 좀 이쁘게 봐주세요. 아, 네. 예. 아, 뭐, 진짜 네. 좋습니다. 아주 뭐. 감사합니다. 예, 아, 비주얼도 딱 좋고. 예, 얼굴 크기도 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크기고. 네. 예. 그 전투모를 개인적으로 62를 썼는데 아, 예, 예. 네, 그 문희준 씨가 머리 크기 그 전투모가 62이셨더라고요. 예. 같은 거 썼습니다. 아, 그래. 예.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또 네. 하시는 건, 아니, 머리가 크진 않아요. 아, 제가 네. 봤을 때 그냥 어깨가 좁을 뿐입니다. 아, 그렇게 아, 농담이에요. 네. 아,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상처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받았습니다. 네. 아, 예, 뭐,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농담으로 네. 했고요. 네. 어,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피플게이트 대표 권태우라고 하고요. 저희 피플게이트는 재능을 통해서 더 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월 달에 글로벌 런칭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중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중국인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현재 알리바바라든지 또 뭐 싱가포르의 유명한 소셜 플랫폼 등과 이제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런칭을 앞두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는 저희 엠넷 유저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콘서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엠블랙 뭐 이준 씨라든지 또 제이레비 또 김태우 씨 또 4월 달에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예상되어 있는데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 저희 팀 나이는 평균 연령이 27살. 아, 예. 네, 제가 제일 많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네. 아, 너무 자세한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IT나 SNS 이쪽으로는 사실 좀 약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정확히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인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감이 좀 잡히질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재능을 통한 인맥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재능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잖아요. 네. 어떤 걸 또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신저 있잖아요. 카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네네. 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깨깨오톡 이런 거. 네, 또 북도 네. 있고요. 그렇죠? 네. 어, 수많은 SNS가 있는데 아직 네네.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재능 보호자 검색 또 일반 인맥 검색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 찾는다거나 뭐 캐리커처를 잘하는 사람 찾을 때 어떻게 찾으세요? 어, 좀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희는 재능을 통해서 더 넓은 인맥을 연결시켜주고 어, 간편하게 인맥을 확장 지을 수 있게끔 확장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캐리커처라든지 베이킹 또 일반 뭐 만화 그리기, 그림 그리기
기타 등등의 좀 소소한 재능 보유자들을 쉽게 연결하고 더 넓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한번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게이트 대표 권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플게이트 대표 권태호라고 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오늘은 팀원들이 가장 지칠 그런 요일이라고 하는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렇게 지칠 모습은 아니죠. 모두 다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플게이트는 IT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팀원들이 아무래도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고 있고 디자인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실을 구경시켜드렸는데요. 저희 피플게이트가 빠르게 좋은 흐름을 잡고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젊고 유능한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약간 행사를 이런 기획을 하시려면 네. 요거 금전적인 요것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어플 피플게이트 어플 유저들을 위해서 네. 3개월 한 번씩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걸 섭외비를 다 드리면은 예. 너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 기금을 그 가수분들 이름으로 또 재단에 전달도 해드리고 예. 또 좌석의 한 절반 정도를 또 소외계층을 초대를 해서 예. 좀 사회 공헌의 의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G.O.D 김태우 씨라든지 뭐 엠블랙 아니면 브라운 아이드 걸즈 등등이 좋은 취지에 좀 공감해 주셔가지고 선뜻 또 참가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거에 힘입어서 유저들에게 즐거운 또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여도 네. 이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알리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서비스고 좋은 취지의 서비스도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글로벌 런칭을 앞두고 국내외 마케팅 파트너십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저희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 파트너십들과 파트너사들의 이익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공에 좀 이익을 맞춰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런칭을 진행했을 때 아마 지금 맺어져 있는 파트너십들을 활용해서 저희 서비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이 사업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본인이 하시는데 기대가 됩니까? 저희 함께 하게 될 그런 관객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좋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 아주 좋은 강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연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그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었던 약간의 경험들 그리고 약간의 노하우들 그리고 팁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조금씩이라도 도움되고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창업이라든지 직업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창업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공과 전문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나가는 멋있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된 거예요. 혹은 능력남들이 된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스크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고 있나요? 네. 머릿속에 영화 속 스크린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 속에 굉장히 능력 있는 멋있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무대처럼 여러분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영화 속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발표를 하고 있나요? 혹은 그 영화 속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모습, 눈빛은 어떤 눈빛을 하고 있고 제스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또 목소리 톤은 어떤 목소리 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전문적인 스피치 학원,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머릿속 주인공에 대한 아주 멋있는 발표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고 있나요? 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일본식 식당이에요.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신발장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요?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발장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주방장을 딱 봤어요. 그 주방장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막 조용히, 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셔야마세! 하면서 막 하고 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 옆에 벽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벽은 어떤 인테리어로 되어 있나요? 또, 조명은 어떤 조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들은 인테리어와 또 디자인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훌륭한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능력적 한계보다 어쩌면 더 큰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요리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일반 고객들, 또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최고의 멘토를 우리들 가슴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창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강연을 나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서비스라든지 창업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막 창업 이야기 막 하고 하는 거를. 왜냐면 아직 제가 원하는 생태계와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은 부끄러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희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사회자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플게이트는 더 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고 또 개인 간 커머스도 연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지인 중심의 네트워크만 맺고 있잖아요. 더 해외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인맥 네트워크를 맺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넓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향후 그 사람들이 유무형의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소셜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만약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IT 벤처들이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벤처들이 만드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소개팅 앱이라든지 단기적인 수익에 많이 집중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국만의 좀 독특한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한국에서도 좀 자랑할 만한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반짝하고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이슈와 뭐 수익을 확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만의 강력한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그땐 저 혼자였으니까 저 혼자 카페에서 혼자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내가 장담하건대 1년 안에 포기하게 될 거야 혹은 1년 안에 실패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한 50분에게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듣고 있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드는 말이 너희는 1년 안에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이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보통 IT 벤처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쵸? 막 일주일 만에 개발이 뚝딱뚝딱 나오는 개발의 신인 거죠. 그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팀을 갖고 있다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고는 그것 네, 풍부한 경영 자금이 있다거나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올해 30살이 됐는데요. 27살의 권태호는 그 세계 중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갖고 있는 건 친구들과 그리고 그때 제가 코트라에서 잠깐 모아놓은 월급이 있었는데 500만 원. 네, 그게 500만 원 전부가 제가 모아놓은 전부였습니다. 그 애플의 컴퓨터가 그 컴퓨터 한 대 사면 비싼 거 아시잖아요. 한 대 사니까 제가 모아놨던 모든 돈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카페에서 혼자 개발하고 있고 혼자 디자인 작업하고 있고 혼자 사업계획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너희 포기할 거야 혹은 실패할 거야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 플랫폼과 이 생태계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 만약 역사 속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분들은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절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또 어떻게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여기 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제가 진행했던 몇 가지의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라든지 또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관련 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기술력, 차별적인 기술력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특허가 되겠죠? 근데 특허 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특허를 하나 내려면 변리사라는 분께 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변리사 특허를 하나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뭐 300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근데 저의 모아놨던 월급은 그 컴퓨터 한 대 사느라 다 썼어요. 근데 특허를 받아야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이라든지 또 민간 기관으로부터 또 자금을 연결받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특허청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유사 특허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면 그걸 다 다운받으세요. 그럼 아마 한 10개 정도를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유사하게 특허가 등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특허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특허 청구항, 또 도면도, 이렇게 도시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면도, 또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전문 용어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히 특허 전문가급은 힘들겠죠. 하지만 한 유사 특허를 한 10개 정도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거기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특허 출원이랑 또 테크노파크라는 정부에서 지적 재산권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또 특허 등록 비용 정도는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약간의 팁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특허로 활용이 돼서 쓰여져 가고 있으니까 관련 유사 특허를 많이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걸 여러분들 아이디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다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정부 기관들 혹은 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의 팁은 아쉽게도 정부 지원금을 딱 받고 막 자금이 바로 통장을 확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도.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영 자금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보통 선 지급, 나중에 후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인 시드머니, 기본적인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월급을 다 쓴 상태라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수박장사도 하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이제 트럭을 몰고 가서 트럭이 한 통에 현장에서 따면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500원 따고 올라와서 아파트에서 팔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네, 마련했습니다.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저녁에 알바를 하고 주말에 일도 하고 하면서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 개발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지금 2015년도죠. 2014년도에 정식 버전을 등록을 하고 수익화와 다양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진로 상담이라든지 막 이렇게 저한테 오세요. 전 아직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음악치료사가 있었어요. 음악치료사. 근데 음악치료사라서 기업들이 음악치료사를 안 뽑는다고 막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음악치료사 해서 직무를 안 뽑는다고. 근데 전 너무 놀랐어요. 아, 이렇게 좋은 재능과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제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 능력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음악치료의 직무를 뽑는 곳은 없겠죠. 하지만 마케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카페에 들어가더라도 카페 요즘 음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트는 음악이 좋겠어요? 아니면 음악치료사가 틀어준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또 뭐 노인분들 계시는 곳에서 또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는 뭐냐면 또 하나의 돌멩이가 있다 하더라도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갖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돌멩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에게 갖고 있는 돌멩이는 뭘까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죠.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능력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멘토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강연장 자체는 이제 멘토와 멘티의 개념은 있는데 사실 저는 멘토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후회되지 않을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달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후회하지 않을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죠. 최고의 멘토가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운명에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특별함을 인지하였을 때 우리들은 운명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역시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상상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뭐 어떤 제가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건 뭐 어떻게 보면 게임만 넘쳐나는 한국 IT 생태계에 네. 나만의 우리 회사의 특별한 생태계를 강력한 생태계를 보여주겠다라고 네.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아, 네. 그냥 뭐 이게 들으면서 얼마 벌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얼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예. 스타트업에 뛰어드실 거잖아요. 예. 대부분의 SNS라든지 게임을 제외한 SNS라든지 기본 IT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거의 자체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좀 좋았어요. 많은 유저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확히 말씀드린 게 좀 전체 매출 말씀드린 게 좀 그렇고요. 네네. 12월 한 달간 4, 5천만 원 정도. 와우, 야. 네. 뭐, 예, 그냥 뭐, 네. 그 얘기, 4, 5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까 강연할 때 살짝 얘기를 했지만, 뭐, 너는 1년 안에 포기할 것이다. 네. 너는 1년 안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많은 네. 분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많이 계시죠. 4, 5천 벌었답니다. 아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그분들에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예. 네. 아, 예. 아니 근데 이거 재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발상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하고 어떤 수상을 받았던 것은 비즈니스 게이트라는 서비스였어요. 피플 게이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게이트라는 네. 서비스였는데 B2B SNS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즉 기업형 페이스북
기업형 SNS를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고무 만드는 회사가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가 고무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면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바로 아직 IT 회사로서의 신뢰성이 좀 부족한 단계에서 바로 B2B를 들어가는 게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네. 조금 더 대중적인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재능이란 게 사실 어디까지인가,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제일 소소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모닝콜도 있었고요. 모닝콜이요? 네. 모닝콜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피플게이트에서 모닝콜 검색하시면 모닝콜 잘 하시는 분도 쭉 뜨고요. 그분과 또 그래. 친구 맺을 수 있는데, 네. 모닝콜. 네, 근데 뭐.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 네. 모닝콜 재능하시는 분을 좀 연결을 했으면 있고, 좋겠다. 그리고 뭐 베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기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지금 하루에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방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들어오시면 그분들과 다양한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하셨고 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난 12월에 4천, 네. 5천 정도 버신 분으로서 네. 자, 지금 예비 창업가 분들이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네. 분도 계시고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창업을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아직까지는 어떤 확신이 안 선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떤 그 조언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비 창업가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한 건 2년 전이지만 사실 20살 때부터 영화 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스태프로 조연출도 하고 모니터도 끌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꿈이 크면 클수록 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 고독해질 것이고 더 슬퍼질 거예요. 아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시고 서비스를 시작하시고 뭔가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왜 하고 싶으신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 그 꿈의 크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네. 알아야겠다. 네. 예,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사업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방송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네. 나중에 저의 재능이 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네, 명함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죠.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고. 깔끔하게.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대박 나세요. 네. 화이팅! 상상력이 최고의 가능성이다 라고 했던 권태호 대표님의 말씀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단 무모한 상상 말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멋진 상상을 하셔야겠죠. 자,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보람있고 좋았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 끝나고 많은 방청객분들이 또 이렇게 무대 뒤에서 찾아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정부 지원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또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가 갖고 있는 그 약간의 재능이라든지 지식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과 그 향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